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어떤 종류의 암이든 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으면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암을 치료하는 과정인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도 수많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런데 간혹 암 환자가 수술이나 항암 치료도 받지 않고 오로지 음식으로만 완치했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기누설 암 극복 야생 음식 36가지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내 몸에 기적을 일으킨 야생 음식 36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공유하기에 유익한 내용이 많아 상하 2회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 극복 천기누설 상편으로 폐암, 간암, 대장암을 극복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폐암. 우리나라 암 발병률 중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 뒤를 잇는 것이 폐암이다. 진단 후 5년 이내 거의 10명 중 9명이 사망하고 생존율은 약 15%이다. 폐암의 치명적인 이유는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이다. 첫 번째, 마늘 300쪽. 마늘 300쪽이 허준보다 낫다. 전북 완주에 사는 정명희 씨. 열이 40도까지 오르며 호흡곤란 증세였다. 증세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폐암 2기 말에서 3기초로 진단받았다. 하루에 마늘 30통, 300쪽을 매일 먹었다. 한 끼에 100쪽씩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 동안 돌려서 아린맛을 제거 후 살짝 익힌 상태로 죽여매 찍어 먹었다. 보통은 생마늘 기준으로 성인은 하루 5쪽, 어린이는 두세 쪽이 정상이다. 매일 마늘 300쪽을 먹고 폐암이 완치되었다. 두 번째, 겨우살이. 산이 숨겨준 보물. 74세 나이에 건강한 몸을 가진 이재만 씨. 6년 전 병원에서 폐암 진단 받았다. 3기 말에서 4기 초 진단이었다. 새가 씨앗을 따먹고 똥을 싸면 그 나무에 붙어 기생해서 자라나는 겨우살이. 까치집처럼 높은 나뭇가지에서 자라는 기생식물로 겨울에도 푸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물에 겨우살이와 상황버섯, 유금피를 함께 넣고 끓인 후밥 먹기 전에 한 잔씩 마셨다. 다음은 최영석 한의사의 말이다. 겨우살이가 암세포를 죽이는데 좋은 효과가 있다고 연구가 발표되고 있고, 독일에서는 종양치료 보조제로 겨우살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독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 후 복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세 번째, 개복숭아. 지독한 기침, 제발 멈추어다오. 박금순 씨는 2003년 직장암 3기 판정을 받아 투병 생활 중에 암이 폐로 전이되어 2006년에 폐암까지 걸리게 되었다. 결국 폐의 3분의 1을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았다. 박금순 씨는 개복숭아 10kg에 유기농 설탕 5kg를 넣은 후 그늘에 가만히 두었다가 6개월 정도 지나서 먹는다. 기침이 심할 때는 원액 자체를 소주잔 정도로 마시고, 기침이 없을 때는 물과 희석해서 수시로 먹는다. 개복숭아를 꾸준히 먹어온 결과 기침이 멈췄을 뿐만 아니라 폐암도 완치 판정을 받았다. 다음은 이광현 한의학 박사의 말이다. 복숭아의 과육에는 필수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비타민이나 페틴이 많이 들어있어 피로를 풀어주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복숭아 씨앗은 암이 그달린 성분 자체는 기관지 쪽의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기침을 멈추게 해주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면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천식이나 폐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 네 번째, 졸복. 독은 독으로 푼다.
유영덕 씨는 2년 전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다. 암세포가 간까지 전이돼 손을 쓸 수조차 없었다. 그때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졸복 독이다. 졸복의 독성분을 제거하지 않고 통째로 말려서 먹는다. 유 씨는 졸복뿐만 아니라 참복도 약으로 즐기고 있다. 참복 알을 말려 분말로 만들어 먹는다. 복원은 내장과 알에 들어있는 독성분은 청산가리의 13배에 이를 정도로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주의해야 한다. 2. 간암. 30대에서 50대의 사망원인 1위는 암. 그중 간암이 제일 많다. 초기 간암 생존율은 85%에 이른다. 첫 번째, 엄나무 기름. 효자나무, 엄나무. 이승재 씨의 아버지는 간경화 초기 진단을 받고 1년간 하루에 두 차례 꾸준히 엄나무 기름을 복용했다. 기력이 거의 없고 특히 코피가 자주 나던 아버지는 엄나무 기름을 드시고 코피가 나지 않고 얼굴 혈색도 돌아왔다. 다음은 이광현 한의학 박사의 말이다. 엄나무 효능 자체가 간 경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복용 방법은 직접 원액을 마실 수도 있고 나물에 넣어 무치거나 백숙을 끓일 때 넣어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 두 번째, 잔나비 불로초버섯. 담석 후유증을 불로초로 극복하다. 전남 구례의 김형훈 씨는 8년 전 속이 아프기 시작하고 몸무게가 100kg에서 48kg까지 빠졌다. 담도에 결석이 생겨 몸속에서 4-50개의 돌을 꺼낸 수술을 했다. 수술 후 재발 방지와 기력을 찾기 위해 염증에 좋다는 잔나비 불로초 버섯을 먹기 시작했다. 김영훈 씨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잔나비 불로초 버섯물을 마셨다. 버섯물을 마신 지 4년째 몸 상태가 아프기 전보다 더 좋아졌다. 세 번째, 흰 민들레 뿌리. 경남 함안 최경주 씨는 어머니가 1993년 간암 판정을 받고 20년간 흰 민들레 뿌리 가루를 하루에 3번씩 드렸다. 그 결과 어머니는 별다른 항암 치료 없이 간암이 완치됐다. 최경주 씨는 토종 민들레를 직접 재배하여 먹고 있다. 일반적인 민들레는 모두 노란색이지만 토종 민들레는 흰색이다. 다음은 모 병원 이상훈 원장의 말이다.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 각국에서 민들레의 항암 작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치료와 병행하는 게 안전하다. 세 번째,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은 침묵의 병이라고 불린다.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가면 이미 3-4기가 된다. 대장암은 초기에 발견되면 100% 생존한다. 첫 번째, 개똥쑥. 최도근 씨는 2007년 9월에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수술하기도 어렵고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대장암 치료 중 간암으로 전이되었다. 최도근 씨는 항암 치료 대신 선택한 것은 바로 개똥쑥이었다. 우연히 항암 치료에 좋다는 개똥쑥을 알게 된 후 사서 먹기엔 너무 귀했고 가격도 부담이 되어 직접 연구하여 재배하였다. 개똥쑥은 잎부터 뿌리까지 고스란히 약이 된다. 최도근 씨는 개똥쑥 덕분에 암을 완전히 극복했다. 두 번째, 삼백초와 집신나물. 83세의 백나고 씨는 직장암 2기 판정을 받아 이미 암세포가 직장 전체를 덮고 있었다. 백나고 씨는 취미로 약초밭을 가꿔왔는데 두 가지를 사용했다. 삼백초와 집신나물을 같이 복용했다. 다음은 한의사의 말이다. 두 약제의 항산화 작용과 항균 작용, 항염 작용이 서로 상호 작용을 일으켜 하나를 복용할 때보다 효과가 더 뛰어날 수 있다. 세 번째, 와송. 변비가 있다면 대장암을 의심해봐라. 충남 논산의 77세인 이균진 씨가 변비 증상으로 병원에 갔다가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
와송은 한옥의 기와틈에서 자란다. 소나무를 닮은 약초로 하여 기와와 소나무송을 합쳐 와송이라 한다. 다음은 인제대학교 이동석 교수의 말이다. 와송에서 나오는 신물질은 선택적으로 암세포의 분열과 증식을 억제하면서 암세포의 사멸을 촉진한다. 더 나아가서는 대장암과 위암에 더 높은 활성을 보였다. 와송가루를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넣고 3년 숙성한 와송 발효액과 잘 섞어주면 마치 죽처럼 되는데 이것을 매일 아침 공복에 복용했다. 그 결과 피부도 좋아졌고 대장암도 완치되었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천기누설 암 극복 야생 음식 36가지에서는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연의 신비한 힘으로 각종 암을 치유한 사람들의 비밀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나라 암 사망 상위권에 속하는 폐암, 간암, 대장암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암은 식습관과 무척 관련이 있는 질병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야생 음식도 본인의 체질과는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책에서 사례를 든 야생 음식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생 음식을 통한 암 치료 비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